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미녀예요. 오늘은 바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실에 제 집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잠실 집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있을 수 없는 20억 언더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잠실은 워낙 살기 좋고 일단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아파트도 많고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잠실이 이 대치동과 강남과 멀지 않기 때문에 학군과 관련해서 이 학구열이 불타는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실은 강남 못지않게 그 학부모님들이 엄청 학구열이 불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 선호하는 지역들인데, 그런데 여기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최근 2-3년간 잠실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면서 잠실의 대장주가 있죠. 세계, 네, 그 엘리트 아파트, 엘스, 리센치, 트리즘, 이 아파트가 최고가가 27억을 팍 찍었어요. 찍고 주춤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20억 언더에서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입성하지 못했던 이 잠실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전세 가격은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 물량도 많고. 하지만 월세 가격은 또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아파트에 뭐 300? 막 이런 월세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에서 잠실에서 20억 언더의 아파트가 최근 몇 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직접 가서 보고 가격이 떨어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호가가 진짜 그 정도로 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할게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비싸고 또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이 많이 되면 20억 언더로 지금 잠실 아파트 가격이 대장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강북에 계신 분들은 강남 쪽에 와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주고 싶은 게 사실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잠실 아파트 가격이 20억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잠실역에서 한정거장이 있는 잠실 세내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스 아파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트리즘 아파트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엘스 아파트, 여기 5번 출구로 나가면 엘스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잠실의 대장주가 모여있는 잠실 세내역입니다. 네, 여러분, 잠실 세내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약간 해가 졌는데 지금 저 뒤로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트리즘 아파트고요.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면 저 건너로 보이는 게 이제 엘스 아파트입니다. 엘스 아파트가 지금 30평형대, 그러니까 여기는 32평이 아니고 국민평형이 33평인데 거기가 실제로 19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8월달하고 10월달인가요?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 두 번이나 지금 19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를 찍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20억 미만으로 떨어져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잠실 세내역이 이렇게 아파트 대장주들이 쭉 다 모여 있고 학군도 좋고 워낙 편의시설이 좋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사실 갈아탈 수 있는, 잠실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24억, 29억, 최고 뭐 7억까지 갔었으니까 그 가격에서 일단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많아봐야 뭐 2, 3억 정도 빠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뭐 15% 이상 빠진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아무리 많이 빠져도 19억 5천만 원이잖아요. 뭐 취득세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20억이 넘겠죠.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20억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겠죠. 그럼요. 그러면 아무리 대출을 이빨이 땡겨도, 엄청 땡겨도 사기 어렵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지금 뭐 엄청 나니까요. 원리금이랑 같이 갚아야 되니까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바로 1가구 1주택, 갈아타기 수요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2억, 13억 된 아파트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차액을 대출받아서 사는 방법. 그래서 아마 이런 급매물, 급급매가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갈아타기 하는 수요분들이 오셔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효과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강북에서 사실 강남 3구로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강북 아파트가 전혀 팔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잠실에 급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를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강북 아파트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잠실도 굉장히 살기 좋고 학군도 좋고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호가가 약간 낮은 가격에 떨어지고 있고요. 20억 언더의 실거래가를 찍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순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요는 워낙 탄탄하니까 제가 보기에 급락하는 상황은 오진 않고 정말 급한 집주인들이 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라면요, 20억 미만으로 잠실이 떨어진 게 진짜 오랜만이니까 조금 저는 현금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잠실에 입성하는 기회를 적극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만 부민이었습니다. 안녕. 2020년, 2021년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세상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